언더 300. 오늘은 양천구 지양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희문 약수터 약수물이 쫄쫄쫄 나오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한 100에서 12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사람들 운동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족구장 같은 게 여기 운동장에 있나 봅니다. 아, 지양산. 아, 지금 거의 해가 지려고 하는 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지도에도 표시가 길이 잘 표시 안 되는 그런 얕은 지역입니다. 아, 역시 운동하고 있네. 족구장이네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고, 아, 옆에 백년 약수트는 지금 음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시간에 족구를 하고 계세요. 아니, 유치원이 있다고 하네, 여기. 차도 올라와 있네. 차는 어디서 올라온 거지? 약수터가, 이 얕은 산에 약수터가 세 개나 있다는 게. 여기 차도 같은데요? 아, 지양산 숲속 농장이 있어서 차들이 다니는가 봅니다. 농장이 있네. 아, 비행기 소리 엄청 아까워. 이게 너무 얕은 산들은 네이버 지도에서 표시가 안 됩니다. 너무 얕은 산들은 네이버 지도에 길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가늠하기가 좀 힘든데, 지금 사실 그냥 길 따라가긴 하는데 이게 어디로 이어질지, 어떻게 해서 돌아와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어쨌든 정상 가는 길이 없고 이렇게 사이드로만 돌고 있는 그런 길이네요. 네. 아,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쪽이 정상 같은데 길이 없네. 저기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이런 데가, 이런 동네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산들은 진짜 동네 야산이라 표지판도 없고, 그냥 무작정 가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길도 그냥 사람들이 다닐 흔적이 있는 길들이죠. 표지판이 진짜 아무것도 없네. 비행기 소리, 갈림길. 어떻게 하지? 갈림길. 이게 올라가는, 약간 오르막이니까 올라가는 길 있죠? 아, 여기 뭔가, 여기가 제대로 된 길이고, 이게 올라가는 길. MTV도 올라가네요. MTV. 대부분 참나무의 낙엽들일 텐데, 이 낙엽들이 봄이 되면 마치 사람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 계속 쌓이죠. 그리고 동네 작은 산은 이 낙엽들의 길을 다 이렇게 덮고 있으면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길이 잘 안 보인다는 거. 아, 여기 휴게 공간이 있네요.
벤치가 있어. 팻말도 발견. 지향산 숲이 좋은 길과 오른쪽 왼쪽 길입니다. 자전거 멋지다. 여기까지 자전거 올라왔다니. 아, 저기도 무슨 팻말이 있네. 평상, 정상의 평상. 팻말이 국기봉. 아, 국기봉. 꽃기가 꽂혀서 국기봉이겠죠? 신작동 마을, 능곡의 선사 유적지, 지향마을. 아, 지향마을. 아, 여기도 길이 하나 있네요. 잘 어디서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벤치도 있고. 아, 쌀쌀하고 해가지고 있어서. 아, 햇빛이 없고 흐리고 으스스한 분위기. 사실 100 정도 높이의 그냥 동네 야산이지만, 아, 이렇게 또 넓게, 아, 이렇게 좁고 답답한 길이 아니라 이렇게 정상 부분인데도 넓게 이렇게 확 트여져 있어서, 아, 햇빛도 잘 받고 좋은 길이네요. 양천 둘레길에 속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 바닥에 여기, 이건 뭐였지? 아, 깔린 게 오래된 거 보니까 꽤 오래됐나 봅니다. 바람소리. 낙엽이 흔들리는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비행기 소리. 아, 비행기. 비행기 어디였지? 비행기. 양천 둘레길 지향산 구간을 발견했습니다. 지향산 구간. 현 위치가 양지 근린공원에서 지향산에 있는 쪽. 이게, 아, 까치울 터널을 지나 국기봉으로 연결되는 거구나. 양지 근린공원에서 올라오고, 신정산이 저기 있고, 매봉산이 여기 있고, 네. 아, 그러네요. 저기.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천 성곡중학교 방향, 지향마을 방향. 저는 지향마을로 가야 되겠죠? 지향마을 방향. 여기도 운동하는 운동기구들이 있는 한산체육회. 운동기구들이 여기도 가득합니다. 기념식수도 있고. 저런 게 있네. 지향산 해맞이봉. 해맞이봉. 아, 여기서 지향산 해맞이를 하나 봅니다. 매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이곳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표지석을 세웁니다. 해맞이를 하는, 와, 여기가 이렇게 해맞이를 하겠네요. 저기가 무슨 산인가? 관악산인가? 이렇게 해맞이가 되겠죠? 지향산 정상입니다. 양천 둘레길 표시가 있고, 아, 신월동에 대한 지명 유래가 있네요. 곰달래 부락, 당국 부락이 있었고,
신울부락의 신자와 당국부락의 당자를 따서 신당리로 불리다가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이미 지역에 신당동이 있는 관계로 신울동이라 명명하게 되었답니다. 아, 조선시대 이고 원님이 양천 향교를 지나 현 화곡 대림아파트 돌다리 앞에 이르러 전망을 보니 마을이 신선하고 반달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신자와 달자를 따라 신월이라 명명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신월동은 달빛이 머무는 아름다움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달맛이 마을이라 자랑할 수 있다. 옛날에 있었던 마을 곰달내부락, 신월리부락, 땅굴부락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기 양천의 옛 모습을 사진으로 남은 게 있네요. 당국에 건너온 마을이고, 신월 1동 입구에서 바라본 신월 5동 전경. 그리고 새마을운동 당시 신터리 지역 석축산 넘 모습, 신월 7동 포창운수, 양화교 공사, 김포로 가는 길, 양천의 양화교는 당시에는 자전거나 소가 양화교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저 달구지, 소달구지 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저는 이제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시영 아파트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는 어디에나 있는 정자 모양과 조금 다른, 평상에 일종의 비를 피하는 지붕을 덧댄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뭔가 고풍스러운 맛이 있어. 평상이. 네. 오늘은 가을 단풍으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지향산이었고, 지향산은, 배드민턴 경기장도 많았고, 족구장도 두 개나 있었고, 야수터도 두 개나 있었습니다. 정상에는 운동시설들이 꽤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지향산이고, 아무래도 좀 얕고, 평지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맞이를 볼수 있는, 달맞이 봉도 있는 지향산이었습니다. 다음엔 양천 둘레길을 제대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